차베는 어택 2부가 시작됩니다. 아, 아마고소와의 경기에서는 패배를 기록해 버렸습니다. 아, 이제는 팬과의 대결에서 그 피해받은 걸 복구해야 되겠죠. 괜찮죠? 네, 괜찮아요. 예, 질 때도 있는 거죠? 질 때도 있죠. 예. 네, 근데 쉬는 시간에 보니까 진짜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손상호 선수가 뭐 경기에 대한 네. 이야기보다는 그냥 뭐 다른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지금 뭐 기분에 대한 변화는 없는데 예. 네, 일단 전상호 선수를 그동안 정말 많은 전상호 선수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줬었던 네. 팬분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연 올라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연을 그럼 읽어주세요. 네, 전상욱 선수 예전 GO 시절 전성기인 T1 시절부터 위메이드 가서 다시 한번 기량을 끌어올리는 모습과 항상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에 스타를 처음 보던 전 항상 전상욱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소속팀을 못 구했지만 곧 좋은 팀에서 다시 한번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힘내세요. 대구 달서구에 사는 김동관 씨. 이름이 독특하시죠? 네. 예. 되게 자주 참여해주시는 분이신데 이분도 네, 전상욱 선수의 팬이셨군요. 예, 그럼 방을 만들어 주시고요. 네. 자, 함께 해 방자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네, 두 분이서. 아, 자. 비밀번호를 약간 어렵게 해서요. 방제도. 아, 비밀번호, 방제를. 아니요. 두 분만 게임을 하시면 되니까요.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1대1 하는 거죠? 예, 예. 1대1 아니라. 두 분이서.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 방을 만들어 주시고. 예.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네,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팬과 함께하는 팀플레이 여러분들 두 분 모셔서 팀플레이 할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아, 어제 이재근 감독과의 경기에서도 네. 참여를 하셨던 분 같은데 오늘은 그 팬과의 대결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O 시절에 그때부터 이제 팬이었다고 하네요. 되게 GO 시절이면 최소한 7년 전쯤인가? 예, 2003년쯤 네. 돼서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전상욱 선수가. 네. 2005년 초까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전상욱 선수가 네. 잘 돼서 갔죠? 네. 자. 그때 기분 좋았었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월급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 연봉 계약을 하는 게 신기했어요. 아, 그리고 또 게임 할 만 낫겠는데요? 아, 내가 잘하면 또. 연봉도 오르고 네, 그때는 좀 신기하면서 좋았어요. 성적이 더 올랐었나요? 거기서? 네, T1 가서 성적이 좀 더 좋아졌죠. 그리고 리메이드 폭스에서 네. 활동을 또 하셨던 전상욱 선수입니다. 그래도 여러 팀 생활을 좀 해보면서 가장 자신하고 좀 잘 맞았다 네. 그런 팀 혹시 있었나요? 다 좋았어요, 세 개 팀 다. 네, 딱히 하나를 꼭 뽑을 수 없고 세 개 팀 다 좋았어요.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만 네, 있으니까요.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좋았어요. 아, 옮기고 나서 좀 적응한 데서 좀 힘들었던 기간 그런 에피소드 좀 있었나요? 리메이드를 딱 처음 갔는데 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잠자리요? 그날 하루? 네, 하루 잠을 못 잤어요. 아, 그거 외에는? 네, 새벽 6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요. 네. 2시인가에 누웠는데 너무 생소하니까 숙소가 바뀌니까 그날 잠을 6시까지 못 자고 그날 또 게임을 했는데 게임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영환이랑 딱 처음 만나서 게임하는데 영환이가 어떻게 이기냐고 할 정도로 답답한 모습을 했어요, 저는. 그때 신기했어요. 근데 다음날 잠 잘 자고 일어나니까 또 영환이가 너무 잘해진 거예요, 또. 네. 또 제가 또 이기기 힘들고. 신기했던 경험이 나네요. 예. 잠을 못 자야 게임을 더 잘 되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컨디션이 네.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안 좋죠. 그쵸. 그랬어요. 적응할 때 첫날만 힘들었어요. 위메이드 가기 전에 친했던 선수가 있었나요? 적응하기 편하게. 위메이드요? 네. 딱 왔을 때 반겨준 선수. 친했던 선수가 없었죠. 한 명도? 네, 한 명도 없었어요. 위메이드가 자체가 원래 좀 위메이드끼리 게임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네. 저는 위메이드랑 게임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갖고 처음 딱 갔는데 뭐야 처음에 딱 갔는데 처음 본 게 성균이었거든요. 예. 성균이가 저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처음에요? 네. 오. 다 서로 모를 때? 네. 숙소에서요? 숙소가 아니라 숙소 앞에서 프론트 부장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성균이가 되게 허름한 튜닝 차림으로 나가더라고요. 네. 성균이가 저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 못 보고. 네. 봤으면 인사했겠죠. 봤으면 인사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성균이 성격상 아마 되게 어리숙하게 머쓱하게 인사하고 그냥 갔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박성균 선수 약간 성격이 조금 소심이 아니라 소극적이라서. 나들이 좀 먹먹한 그런 사이일 때는 네. 봐도 서로 못 본 것처럼 네.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또 서로 편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또 이 테란 같은 그 테란 라인끼리는 아주 친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친해졌죠. 또 그 저그 라인도. 저그 라인. 네, 신노열 선수, 이영화 선수. 네. 연습 게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선수 중에 약간 스타일상 좀 더 까다로운 선수 혹시 있어요?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제가 볼 때는. 네,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근데 저는 영환이 스타일이 더 까다로웠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아무래도 스타일이 네. 저도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가? 제 스타일이랑은 영환이 스타일이 좀 더 까다로웠어요, 제 스타일은. 약간 몰아붙이는 점. 네. 순식간이에요, 게임이. 제가 유리하다가도 갑자기 지는 경우가.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예. 네. 노율이는 되게 안정적이라서 저도 같이 차근차근 하면은 좋거든요. 뭔가 해볼만 네. 하게끔 최소한 재미있거든요. 장기점 네. 가서 게임하면 영환이랑 하면은 순식간이라서 물론 예. 영환이보다는 노율이가 조금 더 그런 장기적인 운영을 꼼꼼하게 잘하긴 하는데 네. 한 방이 있었고 영환이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승부가 기질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아, 좀 멀리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여기서 내가 네. 이기든 네가 이기든 한번 보자 네. 아 싶은 그런 승부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공적 선택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딱 잘 어울려요. 그리고 네. 예전 그 박성준 선수의 스타일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완전 왠지 느낌이 정치도 좀 비슷해요. 네, 느낌이 좀 비슷해요. 이영화 선수랑 그 얘기 해줬어요. 너 예전에 성준이 같다고. 네. 전상우 선수랑 또 박성준 선수랑 예전부터 방송 경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좀 만났죠. 네. 그때 승률이 전상우 선수가 좀 안 좋았었나요? 박성준 선수한테 그 스타일상 좀 까다롭다는 건? 이기고 지고 했는데 아마 조회해보면 제가 좀 더 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질 때도 있었는데 한창 이길 때 좀 이기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사실은 예전에 그 이제 연습 게임을 하면 네. 전상우 선수가 연습 때 되게 거의 완벽하기로 유명했었는데 네. 저희 팀에서 이제 김동현 선수나 네. 뭐 나머지 저그들 있잖아요. 네. 박성준 선수 대장 저그를 제외한 뭐 서경종, 뭐 김동현 이런 저그들 그런 저그들이 전상우 선수랑 연습 게임을 하면 다 좌절을 해요. 막 그랬었어요. 너무 잘한다고 전상우. 그러고 나면 성준 형이 대회 때 또 전상우 선수를 만납니다. 그러면 형이 질 것 같다고 진짜 너무 잘한다. 그러면 성준 형은 항상 하는 말이 야 장난 아니야? 보여줄게 이러면서 대회장 가면 진짜 전상우 선수를 이기는 거예요. 예. 막 저글링 우리말로 뚫고 뭐 저글링 네네. 열고 막 그렇죠. 그런 거 무섭죠. 네, 그래서 저희도 보면서 어디 상우 형이 왜 질까? 왜 저 못 막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곤 했었는데 좀 제 생각에 약간 천정 느낌이 좀 났었던 아닌데? 것 같아요. 아닌데? 저도 꽤 이겼는데?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아 제가 더 많이 졌는데 저는 네. 좀 이겼을걸요? 아마 스타리그나 스타리그랑 막 그게 임팩트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막 조회를 한번 조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간단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금방 조회하니까요. 제가 분명히 좀 더 졌어요. 근데 이길 때는 조금 이겼을 거야,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분명 기억하기로는 전상우 선수의 테란이 진짜 최강처럼 느껴졌는데, 네. 네. 제가. 지는 거 보면 참 신기했었거든요. 그때는 연습할 때도 생각이 좋았죠. 너무 잘했었죠, 진짜. 자, 지금 인성센서는 옆에서 컴퓨터로 조회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금방 찾아요. 네. 네. 오, 드랍 좋은데요? 네. 흥진 드랍 이런. 네, 아까. 아, 위치가 이렇게 나와서 스탑을 네. 올렸는데. 릴라 플레이가 잘 먹혀지고 있고요. 괜히 조회를 시켰나? 너무 많이 진 거 아닐까요? 오! 자, 전상욱 선수가 지금 7승 12패로 나오거든요. 예, 좀 비공식 기록들도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비공식 기록은 빼세요. 예, 그럼 비공식 기록을 빼버리면은 자, 볼까요? 이거 좀 중요한 네. 그런 리그만 제가 검색을 따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흔적이나 볼까요? 자, 저희가 데이터를 3승 5패입니다. 어, 뭐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았었네요. 네, 그러네요. 8승 5패. 예, 8판밖에 예, 공식전은 이렇습니다. 프로리그에서도 만났었고 MSL 뭐 스타리그 네.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오, 최근 전적은 그래도 전상 선수가 최근 이래봐야 또 박성준 선수도 은퇴한 지 좀 됐으니까 그쵸. 아, 06년 기록이 가장 최근에 보이네요. 그때 이겼습니다. 아, 최근에요? 네. 최근에 이긴 게 중요하죠. 그쵸, 그쵸. 최근? 최근 좀 먼 최근? 네. 네. 어쨌든 전상 선수가 최근에는 이겼네요. 그리고 또 예전에 혹시 이 선수라고 하면 그 진짜 잘 나간 전성기 시절에 네. 이 선수라고 하면 진짜 되게 무섭다라고 느낀 선수 있었나요? 전성기 때요 제가? 네 2004년 5년 6년이었죠 전성기 때는 없었을걸요? 아 아무도? 네 전성기 때는 뭐 어차피 무서울 게 없었죠 네. 그때는 누굴 만나서 다 이길 것 같죠? 맞은 선수가 좀 걸리긴 했다 아 그 당시에요? 네, 네. 그리고 그 전성기 때 우승을 몇 번이나 해놔야 되는 건데 네. 뭔가 안 맞았죠? 네 근데 뭐 괜찮아요 사실 너무 엄청나게 아쉽지도 않아요 전상우 선수가 갔었던 가장 높은 4강이요 와 전상우 선수가 진짜 전성기 때 우승 못한 게 진짜 신기하네요 너무나 아쉬워할 것 같은데 왜 아쉽지 진짜... 않나요? 제가 저는 2004년도 때 제가 우승할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은 온라인에서 당시 잘한다는 선수들이랑 게임을 해보면은 네. 제가 다 이겼어요. 진짜로. 네. 이 선수 뭐야? 윤열이 형이나 강석영이나 그때 되게 전성기였거든요. 네. 제가 연습하면서도 많이 이겼거든요. 그래갖고 네. 아 내가 잘하는구나. 그때 뭐야? 이것저것 대회를 나가도 네, 그 잘한다는 박정선, 이윤열 네. 선수를 연습 때 막 이기고 하니까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거 했거든요 그때 WCG 그때도 선발전 때도 신인인데 우승하고 그래갖고 저는 금방 우승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크래프트 한 지도 그때 2년 정도밖에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그때가 그때 차라리 그때 우승을 좀 찍었으면은 지금 어쩌면 게임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럴 걸 네, 너무 네, 빨리 다 네. 잃어버리게 됐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때 아예, 그때가 되게 잘 됐거든요. 뭐, 2007년도까지는 연습하면서 거의 안 되긴 했지만, 다른 팀이랑 해도. 전상욱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프로토스전으로 되게 먼저 유명해졌잖아요. 네. 단단한 메카닉을 네. 하기로. 그때 FD 빌드를 가장 먼저 선보이지 않았었나요? 제가 그거는 차지혁 선수가 네. 쓰는 걸 보고 좀 따라한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아~ 물론은 제 스타일에 맞게 조금씩 바꿔서 쓰긴 했는데 네. 일단 그 근데 네. 네. 그때 기억은 재욱이 형이 썼던 거를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차지혁 선수도 되게 많이 유명했었잖아요. 네. 옥스 클랜에. 네. 재욱이 형 우리 집 하고 있죠? 지금 홍콩에서. 네. 우리 집이요. 네. 종종 가보시나요? 아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저도 간다고 하고 아직 못 갔는데. 재욱이 형이 저한테 조언은 많이 해주거든요. 게임하면서. 아. 그럼 우리 좀 팔아주셔야죠. 우리 좀 팔아줘야 되는데. 예. 지금 한 번도 안 가봤네요. 가야 되는데. 예, 그럼요. 우리도 좀 취향을 타긴 타요. 저 우리 좋아해요. 가셔야죠. 날 잡아서 한번 가세요, 한번. 네. 네. 예, 그리고 여기서 멀지도 않을 텐데. 예, 여기서는 안 멀죠. 집이 지금 살고 계신 게 부천. 네. 부천에서도 뭐 별로 안 멀긴 한데. 안 멀죠. 이제 무거운 몸을 또 입고 가기가 약간. 아, 왠지 그리고 혼자 가서 우리 먹기도 좀. 혼자 먹긴 좀 그렇고요. 아, 몇몇 가야죠. 네. 혼자 가도 네. 뭐 그 이긴 좀 아, 같이 한번 가요. 아 좋죠. 네. 저도 아직 못 가가지고 또 가고 싶네요 진짜. 기사도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기사도. 네. 열심히 요즘 전념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5시가 거의 밀려버릴 시절이죠. 그리고 또 전상우 선수 혹시 강아지 키우시나요? 네. 강아지 이름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 아 강아지 이름은 저기 성춘이 형이 되게 잘 아실 거예요. 기억 안 나시나요?
제 기억력은요. 아, 어제 누가 의심을 하지 마세요. 어제 게스트분도 벌써 아, 누군지 모르실 정도로. 아, 버금인데. 버금이요? 아, 네. 버금이었죠. 네, 그래, 그렇기 어? 때문에 기억하실 줄 알았는데. 예, 아. 버금이라고 해야 알죠. 네. 버금이라고 합니다. 아, 버금이 아니에요. 버금. 아, 저거 버금인데. 버금이. 성춘이 형께서 버금이가 더 좋다고 버금이로 네. 하자 해서. 예. 이름 본인이 지으셨나요? 아니요, 엄마가요. 아, 어머니가. 참 남해안 이름이긴 해요, 어쩌면. 아, 이름이요? 예. 그러니까 원래 두 마리였는데. 네. 으뜸이었는데, 한 마리가. 으뜸이요? 네, 으뜸이 버금이었는데. 아, 귀엽네요. 으뜸이가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이제 버금이만 남은 거죠. 그렇군요. 거의 뭐, 경기를 끝내기 직전까지 갔네요. 네. 자, 앞마당 이제 멀쩡하게 하게 되면 경기. 끝날 것 같은데. 자, 일단 프로토스에게 남은 유닛이 거의 없습니다. 이트라군이 전부고요. 나가셨네요. 결국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펜과의 대결에서는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펜과 함께 네. 팀플레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방금 같이 게임하신 분과 방을 만들어서 들어가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함께 방을 잡고요. 저희는 그 방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맵은 헌터에서 만들어주시고요. 저희 채팅방에서 먼저 채팅으로 알려드리고 전상훈 선수가 바로 방제 불러주세요. 네, 방제는 팀플레이고요. 비번은 1부터 20 사이에 있는 번호입니다. 와, 진짜 짧은 폭을 예. 말씀해주셨는데 1부터 20 사이에 숫자 몇 개 안 됩니다. 말 그대로 20개. 한 분 오셨고 네. 저 아이나 대문자 아이나 소문자 예를 들어가신 분은 좀, 좀 같이 게임하기 힘든데 네. 자, 전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아래에서 두 번째 분은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또 모셔보도록 하고요. 아, 예. 네. 네. 예.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방지는 팀플레이고요. 비밀번호 1번부터 20번 사이의 숫자 하나 찝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버 웨스트에서 진행 중이고요. 아니, 예, 방에 좀 렉이 있나요? 네, 그러네요. 예. 아이고. 자, 한 분만 여기 네. 한 분만 추려서 먼저 들어오신 분만 남겨주시고 네. 자 방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 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지금 약간 많은 분들이 막 밀려 들어오 계셔서 방 현상이 예. 방을 그럼 다시 만들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네, 방을 저희가 다시 잡겠습니다. 네. 기반을 너무 쉽게 했나봐요. 예. 네. 여기 또 말씀드려 몇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대문자 I나 소문자 L이 ID에 들어가면은 또 저희가 같이 게임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방제 저희가 다시 잡았고요. 저희 그 팬분까지 들어오시면 그때 전상우 선수가 방제를 알려주세요. 네. 방제는 고고고고요. 비밀번호는 1부터 100까지 사이예요. 네. 방제는 고고고. 예. 뒤에 소문자 L이 들어가서 같이 게임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좀 죄송하고요. 네. 자, 다음부터는 좀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들어와 주세요. 아이디를. 그렇죠. 자, 고고고 비번. 힌트 한 30번에서 70번 사이. 네, 방제는 고고고 세 글자 띄어쓰기 없이 그냥 고고고. 전상우 선수하고 뭔가 되게 어울리는 방제를 예. 만들어주셨고 두 분 다 들어오셨는데 아까 들어오셨던 참여하셨다가 못 출발을 못하셨던 분들이세요. 예. 전부 이그노 해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 경기 시작됐고요. 한번 종족이 똑같네요, 상대팀이랑. 테란 랜덤이요? 네. 저그가 나오는 팀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상우 선수의 팀은? 서테란이 됐네요.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아무래도 성적이 좋아서 이길 때가 제일 좋죠. 프로 게임은. 딱 누구 이겼을 때 이때 진짜 너무 기분 좋았다. 기억에 남는. 저는 근데 대체로 이기면은 다 좋아요. 이기면은 너무 좋아요. 동맹은 맺어주셨죠? 아직 안 맺었어요. 동맹 맺어주시고요. 가끔 가다가 저 팬분만 맺으셔가지고요. 전투 이제 두 칼라 딱 붙는데 3대1의 네. 싸움을 저분은 팬분은 3대1로 싸우실 때가 있거든요. 고생하시겠네요.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복했을 때 또 행복했던 시절은 또 언제입니까? 언제쯤이 가장 또 이 게임도 잘 되고 뭐 이런저런 분위기를 봤을 때
가장 좋았을까요? 몇 년도 즈음이? 저는 뭐 근데 다 좋은데? 한창 승률이 좋을 때가 아무래도 제일 행복하겠죠. 아, 2006년쯤? 2006년, 뭐 2005년, 2004년도 때도 승률 좋았고 2007년도 때도 괜찮은 건데 네. 2009년도 때도 괜찮았어요. 아, 2009년도 때가 아니라 2010년도 때라. 작년까지는 이메일드에서 딱 성적이 좋았는데 아, 작년? 아, 맞다. 올해부터 성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오고요. 네. 원래 막 MSL에서 이재동 선수하고 하고 막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2010년 때 그랬는데 갑자기 올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기회도 별로 없었죠? 아니, 많이 기회 주셨어요. 그래도 감독님이 되게 죄송했던 게 많이 못 이겨갖고요. 많이 졌었나요 경기에서? 네, 제가 전적이 몇 승 몇 패인지 조회 좀. 아, 저는 뭐 조회 아니에요. 제가 한 10승 한 14패 15패 할 거야 아마. 아, 스몰 리그. 네, 이번 시즌에, 아, 저번 시즌에만 이제 끝났으니까. 1012 시즌에. 네. 아니죠? 아, 맞죠. 1012 시즌 맞죠. 10승 정도밖에 못했다는 게 25번 정도 나가서. 어디 한번 볼까요? 야, 전상훈 선수의 이름을 치니까 이미지가 이제 대표 사진이 딱 뜨는데 네. 되게 애띄어요. 아, 어디서 검색하신 거예요? 아, 그걸 또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되게 애띄어요. 혹시 여기와 무슨 관련이 있진 않죠? 몰라요, 그 사이트도. 아,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로 조회했는지도 몰라요. 예. 볼까요? 네, 저희가 1012 시즌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예. 어디 보자. 패, 승, 패. 아, 최근 10전은 되게 안 좋을걸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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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아이, 장난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지금 본인 대로 읽는 거예요. 승,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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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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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패. 승,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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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패. 작사하셔도 됩니다. 아, 좀 안 좋은 노래네요, 이 노래는. 자, 일단 뭐 상영이가 뜨진 않지만 네, 투컬러 러쉬가 왔는데요? 투적인가요? 아니에요. 원테란 원적인데 아, SCB 러쉬요? 네, 마린 하나랑이요. 아, 저 펑커링을 왔어요? 그러네, 마린도 왔네요? 막았는데요? 네, 터무니없네요. 이렇게 쓸만한 시기에 왔던 공격이었나봐요. 야, 네.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나요? 네, 근데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러쉬가. 따로따로 오셨네. 근데 벙커를 안 짓고 어떻게 막았어요? 너무 조금 왔어요. 네. 너무 어이없게 막혀버렸는데요? 구드론 저글링이었나요? 타이밍이 구드론이. 아, 근데 러쉬거리가 머니까 구드론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와, 지금 마린을 그냥 주시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팬분은 마음 편하게 경기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미 전상훈 선수가 뭐 러쉬는 다 막아낸 상황이니까 네. 팬분과 함께 이제 센터만 딱 잡게 되면 정말 편안하게 이번 경기 네. 승리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어쩌면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네. 아, 11시 분을 먼저 미는 게 나아서 조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뭐 투칼라 러쉬를 끝까지 한번 감행해보는데 이게 투칼라 말이 색깔만 두 개예요. 색깔이 네. 네, 두 개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두 개가 됐네요. 네, 양은 0.5칼라인데 지금 네. 이제는 네, 0.5칼라네요. 네. 이제 팬분이 또 헬프까지 오셔서 네 이제는 역습이죠. 네 역습 어디 한 곳 바라봐도 되고 매딩을 기다려도 굉장히 네. 안전하고요. 사실 뭐 이제 저그가 할 게 없겠는데요. 열심히 하고 조금 조금씩 나오는 거 말고는 네. 네. 자 이제 마린이 출발하고 있는데 신호 보내시는데요 저한테 국민분이. 헬프 시도였었나요? 자기가 수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호! 수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도와달라 그러지? 네. 벙커. 전설하셨는데 벙커 위치가 별로 안 좋네요. 네, 미네랄 뒤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네. 야, 너무 편안하게 벙커를 무시하고 걸어 들어오시는데요? 아이고, 서플라이가 왔겠네요. 확실히 또 벙커를 되게 잘 사용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근데 너무 안쪽에다가 벙커를 또 들으셨어요. 네. 되게 머린 상대로는 안 좋은 위치의 벙커인데 아, 미네랄 뒤쪽 빼앗겼습니다. 아, 벌처까지 또 차게 돼가지고 딜레이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배틀넷이라 그런가? 배틀넷 컨트롤이 되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벌초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그럴까요? 자. 오, 저걸리까지 왔는데? 수비를 해주시나요, 저기요? 네. 이거 따서 머린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다 제거됐습니다. 네. 자, 저희 팬분께서 진출을 하고 계신데 메디까지 합류를 하신 것 같죠? 먼저? 네. 저보다는 좀 발전속도가 빠르신 것 같아요. 그쵸? 피해를 안 받으셔서. 네. 와, 대력이 막 계속 일어납니다. 저 전상욱 선수는 바로 그 게스보다 3그러스를 먼저 건설하지 않으셨나요? 네. 아, 네. 그래서 네, 테크에서도 일단은 팬분이 딱 지켜주고 계신 상황이고요. 싸우시네요. 네. 지금 팬분이 두 명 다 이길 수 있을 네. 정도예요, 지금. 저분을 지금 녹여버리셨어요. 네. 와, 이 정도 머리 진짜는 이제 못 맞겠는데요. 네, 벙커도 깨버릴 기세라서. 네. 와, 이거 머리 있는 이 두부대의 가량이라서. 아, 마인 없는 벌처로는 정말. 네. 막는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예, 뭐 사실 정글링은 지금 뭐 있으나 마나. 아, 벙커에 머리는 없네. 아, 벙커에 또 머리 없군요? 김펑 겁니까? 김펑거에 속았나요, 아까? 그러게요. 아닌가? 바로... 아까 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까 쏜 것 같기도 하고. 페이싱은 거의 밀리는 분위기죠? 네. 남은 건 6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프로리그 때 팀플도 많이 하셨었죠? 네, 조금 나갔어요. 많이는 안 나가고. 아, 맵 어디 많이 나갔었어요? 그 철의 장막이랑요. 철의 장막이랑 철의 장막까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군요. 성학승 선수? 선수? 네. 지금은 아닌데. 예. 네, 그리고 윤종민 선수? 웃기는 조합으로도 한번 나가긴 했는데. 승률이 괜찮았었나요? 네, 아니요. 좋진 않았어요. 50%가 될랑 말랑 할걸요? 그렇군요. 큰 경기에서 한번 크게 이긴 적이 있긴 한데. 네. 그랜드 파이널 결승을 무려 결승에서 팀플레이를 저를 내보내셔서. 어디 팀을 상대로 이겼었나요? KTF였거든요 당시. 박정서 홍진호 조합이었는데. 전상 선수 개인전 안 하셨어요 그때? 저는 당연히 제가 개인전을 많이 나갔으니까. 네. 개인전 내보내주시겠지 했는데 학승 형이랑 팀플 나가라고 하는데. 결승전에서? 네. 이겼어요. 팀도 참, 이겼었나요? 네, 팀이 제가 이김으로써 저희 팀이 이김으로써 저희 SK 우승을 했죠.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러면 전상호 선수의 그런 출전을 메꿀 수 있는 개인전 가드는 누구를 냈었나요? 그때 아마 전부 다 나갔겠죠. 팀플레이도 예. 세탕이었으니까 팀플레이 쪽을 또 많이 뺐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팬분과의 함께하는 팀플레이도 비교적 되게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는데 그 앞에 보면 또 이제 키보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키보드에 팬분께 보내는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인과 함께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자, 이쁘게. 사인 되게 이쁘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이름만 쓰는 사인 아시죠? 네, 예. 전상욱. 그거는 다 아시네요. 네. 연봉선 선수하고 커플 사인. 아, 진짜요? 이렇게. 그게 네. 되게 옛날에 바뀌었는데. 예. 감독님께서 교정을 해주셨어요. 지오팀 예. 때. 예, 다시 한번 잘 보여주세요. 예. 네. 다 들어주세요. 높이 좀 들어주세요. 지금 일어서고 계시니까요. 예, 원컷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상욱 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키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경기가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방 1대1을 하도록 하죠. 네. 방을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공개할게요. 네. 바로 자, 방제를 저희가 정했고요. 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방제 공개해 주세요. 술로 정리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유지맵으로 만들었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예, 유지맵 맞습니다. 아, 밑에 컴퓨터가 한 명 있어갖고. 아, 예. 잘하셨어요. 저 아, 컴퓨터하고 네. 싸우지는 않아도 되고요. 네. 예, 알려주세요. 네, 방제는 즐거운 한판이고요. 비밀번호는 네. 1에서 100까지예요. 네, 방제 50에서 100까지 하겠습니다. 네. 종족은 제 마음대로인가요?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됩니다. 네. 네. 랜덤할게요. 알겠습니다. 전상우 선수의 랜덤. 아, 랜덤. 또 저그를 못 봤어요, 전상우 선수. 저그 잘 못해요, 제일 못해요. 저그 걸리면 어떡하죠? 상대 전적이, 길드는 괜찮은데, 네.
전작이 되게 안 좋으시네요. 2분호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세요. 네. 네. 자, 예전에 그 이주영 선수 네. 아이디와 네. 최영형 비슷하신 분이 들어오셨고요. 아이고. 자, 저그다. 저그전! 저그는 약간 일꾼 나누는 것도 약간 좀 어설픈데요? 네. 그럼 혹시 저그전 뜻을 아시나요? 아니요, 그냥 방송으로만 봤어요. 아, 보기만 했다고요? 네, 저그 대 저그. 하필이면은 또. 대충 길드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네. 뭐 없어요, 그냥 저글링 미탈밖에 없어요, 개념이. 프리스타일. 네. 그냥. 이게 배틀넷이라 미탈 컨트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저글링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대한 뭐 해처리 양을 빨리. 이분 아이디가 예전 프로게이머이셨던 주영이 형이랑 많이 아예 똑같네요. 네, 오버스카이. 네, 얼마 전에 봤는데. 만났나요? 네, 결혼식에서 봤어요. 아~ 결혼식에서 봐서 그 형이 부천에 볼 일이 있어서 네. 집 앞까지 태워다 줬어요. 아~ 제가 저의 진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아~ 이중 형은 잘 살고 있죠? 네,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팀리그에서라고 있어요, DSL 팀리그. 네. 아, 그래서 뭐 잘 풀린다고 하나요? 학교 다니면서, 예. 간간히 해설하시는 그 정도로 해설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 부분을 제가 좀 약간 키웠잖아요. 예? 네? 아, 올 초에인가, 작년 연말인가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아, 막 사람들이 아. 막 뭐 이런저런 부분에 불만도 얘기하고, 네.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강의를 내고 했죠. 아, 상의를? 강의를 했죠, 강의. 강의요? 네. 아, 상담이 아니고 강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상담 겸 뭐 강의를 했는데. 채팅 강의 해주셨나요? 네. 네? 채팅 강의예요? 네, 그렇죠. 만나서. 아, 그래요. 스타2 배틀넷에서 했구나. 아, 배틀넷에서. 네. 아, 전 만나서 이제. 아. 형 생각은 말이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말을 쓰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제가 뭐 채팅으로요 장난이라서 아 짧고 굵게 얘기했었는데 예. 그래서인지 나날이 발전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키운 거 아닙니까? 키운 거 아니죠. 네 그게 어떻게 키운 겁니까? 아 그럼 뭐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이분 왜 스포닝풀을 안 지을까요? 약간 생각에 보탬이 될 정도의 예 소스만 주신 거죠. 앞으로는 이제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나 봐라. 아니, 그래도 주영이 형한테 분명히 도움이 됐을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주영이 형이 그런 식으로 주영이 형도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그날 오면서 차에서. 도움이 됐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영이 형은 저한테 스타트하라는데. 더 머리 아파. 더 머리 아파지셨나요? 스타트 좋다고? 스타트 하러 오래요? 아, 근데 그건 또, 아, 또 알아서 잘 생각을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지용 해설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서 일하고 네. 있으니까. 네. 아니, 저도 참가하고 있어요. 주영이 형 네. 오면. 주영이 형이 아무튼 스타트 하라고. 아니, 그런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한테. 스타트 하자, 뭐 이런 사람들. 아, 그렇군요. 네. 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그런, 최종 결정은. 우리 전상욱 선수의 머릿속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정은 다 후회 없이. 군대 빨리 가라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군대 빨리 가라는 파도 있어요. 파가 나니까 이제 파로 나뉘어져요. 보통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가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래요. 꼭 그분들은 꼭 그래요. 주영이 형 군대도 갔다 왔는데 스타파라고 하네요. 생각하니까. 어? 그러네요. 네. 또 게임하시는 곳으로 다녀오셨잖아요, 공군 에스팀으로. 네, 네. 재욱이 형이 군대를 꼭 가래요, 빨리. 그 형도 공군 출신인데. 예. 다 생각이 달라요. 네, 생각이 달라요. 네, 그래서. 결과는 본인이 네. 아, 책임을 져야 그래서 그냥 그런 상담이나 이렇게 그런 거는 짧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길어도. 네.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다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죠,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빌드를 하고 있는데. 네, 전 진짜 보면서. 성경 중에서 짜증을 내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 배우려고 합니다. 아니, 이걸 뭘 배우세요? 저 적응자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설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빌드를 그냥 막상 할까?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빌드를 하게 됐냐면, 이분 스포닝풀 안 짓길래 저도 안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네랄이 많이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글링을 많이 뽑으려고 가스도 하나 빼고. 저글링은 제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쓰레트니까. 그렇죠. 그럼 이벨트 들고 가서 이재동 선수 살짝 보면 되겠는데요? 아, 감히 제가 이재동 선수한테 이런 거를 쓰라고 할 순 없고. 해철이가 오, 야 이거 밀어버리면, 야 이거 밀어버리면 이거 전성 선수님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건데? 예, 3회철의 저글링이 쭉쭉 달려옵니다. 야, 아, 저글링이 밀어버리나요? 밀었는데요. 네, 밀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 성큰을 박아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이런 상. 이게 프로입니다. 네, 제가 지금 한수 배웠어요 지금. 프로예요, 프로. 네. 저는 그냥 거의 7-7이면 하거든요. 아. 예. 아니 그냥 제 좀 거의 돈 되는 대로 한 건데. 네. 아, 그냥 헤딩입니다. 성큰을 지을 거면 앞마당에서 짓지. 이제 네. 와서. 주영이 형은 아니겠죠? 절대 아니죠. 네. 네. 아이고, 주영이, 아이고. 오야. 아이고. 아. 근데 저글링 숫자가 틀려가지고 엘리. 네. 엘리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은. 3H를 했어. 3류까지. 완벽한 필드인데. 네. 나가시네요. 야. 여기 가셨습니다. 예. 오늘 준비된 경기가 다 네. 끝나게 됐네요. 네. 아, 패배도 했지만 아, 승리한 경기가 더 많았던 오늘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슬슬 집에 가셔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오리 팔러 가시나요? 아, 팔아주러 가시나요? 다음 기회입니까? 뭐 고민까지 하고 그래요. 모르겠네. 오늘 아, 못 갈 것 같은데 오늘은.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네. 뭐 차재욱 선수가 하시는 그 우리 집에 놀러 가도 되고 네. 오늘 또 두 시간 동안 이제 배틀넷 탐험을 네. 함께 하셨는데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 오늘도 되게 짧게 느껴지네요 시간이. 예. 후딱 갔죠. 네 완전 게임을 빠르게 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이 네. 배너로텍 참여하신 게스트 분들은 항상 네. 그 얘기를 하고 갑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한 번 대면 안 되냐? 그쵸. 하지만 또 이 편성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네. 아,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슬슬 예, 좀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가는 것 같은데 네. 다음에 또 보게 된다면 그때는 아, 저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전상욱 선수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장담을 못하겠네요. 아, 또 장담을 못해요. 그러면 결정을 좀 시간을 갖고 해주시고 결정이 나면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베네더텍보다는 폼 기사가 먼저 나간 다음에 베네더텍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정하시면 네. 기사가 나간 후에 한 번 더 저희 베네더텍 네. 찾아와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팬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상황이 좀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다들 너무 걱정해 주시는데 저는 별로 속이 탄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네. 느긋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좀 여유 있게 보세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팬분들도 좀 전상우 선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쭉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희 이제 베네더텍 또 예고도 드려야죠. 예. 내일은 베네더텍이 없습니다. 네. 예. 일요일은 또 바쁘시잖아요,들. 그렇죠. 예. 또 이 내일은 또 중대한 베네더텍의 대장님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작가님이 대장님이셨나요? 예. 대장이잖아요. 네. 아, 나 결혼하는데. 네, 어쨌든 방송이 없으니까. 네. 전상우 선수 내일 결혼식 네, 가신다면 네, 내일 봬요. 내일도 다 같이 보겠네요. 아, 내일 또 보나요? 농담이 네. 오는 거 아닌가요? 내일 저희 밥 맛있는 밥 같이 먹어요. 네, 같이 먹어요. 네, 좋은 음식 준비되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는 쉬고. 거기 예. 아마 스테이크 줄 거예요. 스테이크. 아, 네, 거기 스테이크. 가봤거든요. 큰 호텔. 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맛있는 음식 먹어보도록 하고요. 예. 저희는 그러면 예고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드리면 되죠. 네. 이렇게. 내일이 아니고요. 모레입니다. 아, 고광민 선수가. 네. 월요일 오후 6시에 출격합니다. 아, 내일은 베네더텍 생방송이 없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저희끼리만. 우리끼리만. 네. 저희는 네. 내일 뵙고요. 네. 여러분들은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전상욱 선수 나와주셨고요. 진행해 임성춘 또 서경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